저 이제 두 번째 나무한테 왔어요. 이렇게 이름표가 있는데 전잘 모르겠어요. 퍼플이라고 써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사장님께서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무모한 도전을 합니다. 살리고 싶은 욕심이 많아요. 여기는 정말 소나무가 있고요. 옆에는 미선나무가 있습니다. 저는 나무에 나무를 겹쳐 심는 걸참 좋아해요. 그래서 남들은 워낙 총총 심는다고 뭐라 하는데 저는 이 방법이 좋고요. 저는 전제 자신이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할 것인지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남의 말을 신경 쓰지 않아요. 어디까지나 정원사는 자기 정원은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어떤 것도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 자리에 심을 건데요. 또 역시 혼자 해야 되니까 제가 일단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소나무 아래이기 때문에 이미 소나무 솔걸들이 이렇게 된 솔걸들이 오랫동안 쌓여서 크기 꽤 괜찮은 상태예요. 만병초에게는 아주 최적의 상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위치를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베란다에서 키우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뭐 이런 거 상관없으시고 그냥 피트모스에 심으셔서 물 빠짐 좋게 잘 심으셔서 그냥 관리만 잘 하시면 될것 같아요. 흙이 그렇게 마르지도 않고 너무 질지도 않도록 심으셔서 관리하시면 되고, 노지에 심으시는 분들이 이런 조건, 위치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소나무하고 좀 많이 붙여서 두는 편이죠? 네, 뭐 땅이 그리 뭐 그리 넓지도 않지만 붙여서 있으면 아담하고 의지도 되고, 저는 워낙 붙어 있는 걸 좋아하니까 뭐 그건 제 방식이라 어쩔 수 없어요. 누가 뭐래도 저는 제 방식을 구사하니까요. 자, 이제 사이에다 또 피트모스를 넣어줍니다. 만병초가 좋은 이유는요, 만 가지 병에 특효가 있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관심도 가졌지만, 무엇보다도 겨울에 이파리가 없는 황량한, 저희 정원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그냥 얼핏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썰렁하잖아요. 뭐 푸른 빛이 거의 없죠? 그래서 겨울에 푸른 빛을 두기도 하고, 상록수처럼. 또 푸른 빛깔도 유도도 하면서 게다가 예쁘기까지 한 꽃을 피우는 나무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알게 된게 만병초인데요. 만병초를 알게 된건 정말 지금으로부터 한 15년도 넘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여러 번 도전을 묘목 아주 손바닥만한 묘목 25,000원 할 때부터 도전을 해봤는데 그런 거를 사서 아무리 심어봐도요. 그냥 죽는 거예요. 난뭐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죽을까 답답했어요.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은 그냥 또 해보고 또 해보고 했는데 결국은 다 죽이게 되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여기저기 자료 찾아보고 연구를 좀 했어요. 그리고 나무도 조그만 거안 사고요. 배꼽 높이 정도 오는 제법 비싼 거를 샀어요. 왜냐하면 다 키워놓은 게 차라리 적응력이 좀 나을 것 같아서 어린아이들보다. 그래서 큰 거를 샀는데 얘가 그 이듬해 월동은 했지만 이듬해 나무가 반 이상 줄어들었어요. 반 이하로. 왜냐하면 겨울에 너무 시달려서 나뭇가지가 그냥 얼어버려서 다 삭장애가 돼서 잘라내주고 그러다 보니까 반으로 줄어들어서 아휴, 이번에도 그 비싼 거를 10만 원도 넘는 거를 샀는데 실패 하나보다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그래도 밑에 한 두어 뼘 남은 데서 새싹이 올라오더니 뭐 1년 동안 자란 게쑥 자라더라고요. 그동안에 있었던 길이를 다 만회하는 것처럼 많이 길었어요.
네, 그 나무는 지금 저쪽에 있는데, 지난 추위 때 이파리가 완전히 갈변이 돼서 아마 이파리는 떨어질 것 같아요. 이파리가, 그 추위가 오기 전까지 영하 19도? 이쪽에서는 아주 처음 있는 일인 듯 싶은데요. 이쪽 서산, 충남 서산이니까요. 근데, 그때 전까지는 푸른잎을 유지하고 꽃망울도 지금 두 번째의 겨울을 넘어섰어요. 그런데 꽃망울도 잘 달고 있었는데, 그 추위 때문에 지금 상태가 좀안 좋긴 해요. 근데, 자, 요거 다 심었으니까 제가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심었다고 해야 되나? 두 번째의 겨울을 넘기는 만병초를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여드리러 갈게요. 여기는 저 오늘 지나가는 중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색깔이 연두색이 좀 도단하고 있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꽃망울은 요건 필 수도 있고 냉해를 너무 심하게 입어서 피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켜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살린 건, 여기도 소나무가 있습니다. 좀 어린 소나무지만 능수형의 소나무를 사서 그 옆에다가 보완책으로 심었어요. 요 위에는 이렇게 붉은 인동덩굴을 나무 수형을 잡아서 아주 오랫동안 천천히 이렇게 수형을 길게 잡아서 만병초의 그늘막이가 되라고 거기다가 놔두고. 네, 다음 다시 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